네, 안녕하세요. 집수리 다림입니다. 다림이 아니라 여기 이제 양평에 제가 배관 시공한다고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, 여기 현장에 와서 지금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, 여기가 이제 지금 보시면, 나중에 펜션을 소개시켜드리겠지만, 이 펜션이 동수가 세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, 여기가 지하수로 이제 지하수의 물탱크를 이용해서 가압펌프를 밀어가지고 세 동이 나눠서 들어오는데, 지금 그원 라인을 찾는 중입니다. 네, 처음에는 보일러실에 와서 이제 원 라인이 여기 이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깨 보니까 그게 아니고 벽에서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또 찍어서 확인해 보니 또 안에서 2층과 1층 또 나눠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 나눠진 부위를 찾으려고 이거는 제가 갈로 탐지할 때 그냥 유용하게 쓰는 건데,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, 사실은 우리 전선관 막힌 부분을 찾을 때 쓰는 건데, 제가 응용해서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요 신호, 요게 이제 신호 센서입니다. 요게 신호를 보내주면 얘가 수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원 라인인데, 여기서 분기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넣습니다. 넣는데 보통은 이제 연결된 부위, 부속 부위에서 이제 막히거든요. 근데 지금 요만큼이 들어갔어요. 요만큼이. 요 부위가 어딘지 이제 찾아야 돼서, 보통 뭐 이제 주자로 재거나 이렇게 해도 되지만, 이거는 이제 응용표현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, 자, 보시면, 먼저 스위치를, 이제 송신기를 이제 지금 꺼져 있는 상태에서, 이 수신기를, 먼저 이제 찾아놓은 부위입니다. 여기 이 부위인데, 보시면 이제 지금 이 상태는 안 울리죠? 예. 제가 저기서 이제 스위치를 온으로 넣었을 때 여기 울리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카메라 여기 고정해놓으시고요. 여기 계시고. 예. 이렇게. 센서 부위를 보시면, 예, 요지점입니다, 요지점. 그러니까 우리가 누수공사를 할 때, 근데 요거의 단점이라면 금속관은 안 돼요. 전기선도 안 되고. 그래서 먼저 사용하기 전에 어딘가에 먼저 이 울리는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오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, 요거는 우리가 관로 탐지할 때, 보통은 이제 부속 연결된 부위를 찾을 때, 이럴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되니까, 가격은 20만 원대밖에 안 해요. 요거는 그 전기 거기 가셔도 판매를 하고, 대형 그 공구선가 가도 판매를 합니다. 20만 원대면은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니까 유용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응용하는 편을 좀 올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까 이제 수신기가 울렸던 곳이 정확하게 이제 이게 엘보 부속 자리가 나왔고, 여기서 또 끊어서 또 넣어가지고 또 2층으로 분기된 데를 또 찾아야 돼요. 그래서 그 밑에 원 라인을 찾아야 됩니다. 지금 여기 도면도 안 남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세 개인데, 지금 이 하나만 찾아 놓으면 똑같은 이제 상태로 시공했을 거 가정해서 빨리 찾을 수가 있을 텐데, 지금 그래서 여기를 끊어서 또 넣을 겁니다. 넣어가지고 또원 라인을 찾을 거예요. 여기가 지하 펌프로 밀었는데라 상당히 매립이 깊습니다.